그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징집되어 끌려갈 부산의 한 청년입니다. 친구들은 간혹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21세기 현대사에 무슨 전쟁이냐고, 웃기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에 일어났고 21세기에 이라크, 아프간, 리비아, 시리아 등등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다음 전쟁이 터질 곳은 대만 그리고 이 한반도 땅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5월 31일 새벽부터 울린 경계경보 우발령은 충분히 전쟁난 거 아니냐는 불안과 걱정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불란집에 섬을 들고 뛰어들어가는 자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이 윤석열은 한미와 함께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 압도적 화력이라는 요란한 수식어로 북한을 초토화시키려는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종로를 타며 전쟁 돌격대 역할에 푹 젖어 사는 윤석열, 바이든에게 선물 받은 목줄을 하며 칭찬해달라고 꼬리를 흔들며 헥헥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구렁텅이를 끌고 가는 윤석열이 있는 한 평화는 없습니다. 윤석열 머리 위에서 요란하게 열리고 있는 비상 사이렌을 멈출 준비 되셨습니까? 구동시 전진과 윤석열은 대진하라! 압도적인 촛불로 윤석열을 경멸하자! 네, 부산 곳곳에 걸려있는 국민의힘이 걸어놓은 괴담 플랑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핵오염수가 위험하니 방류하지 말라는 말이 괴담이라고, 선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괴담입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는 말이 괴담 아닙니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앞바다를 다른 바다보다 훨씬 높은 기준치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세슘 180배에 달하는 방사능 방법 우렁이 잡히고 있고 최근에는 자웅동체 사슴벌레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가장 저렴한 방법인 태평양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해전 터널 공사는 완료됐고 곧 방류한다고 합니다. 무려 30년 동안입니다. 그 30년 동안 생산되는 오염수 일본이 또다시 방류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인에게 핵터널을 가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 가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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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전하면 너네나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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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현재 부산 최대 어시장 자갈치 시장은 벌써부터 손님이 끊기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내왔는데 이제는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하니 이게 죽으라는 말이지 뭐란 말이냐라고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금, 수산물, 그리고 여름철이면 가는 해수욕장 비석,
모두 우리에게 영향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국민을 설득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가서 방사능 오염된 바닷물을 100톤을 퍼먹으며 우리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국민 85%가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반대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나서서 막아냅시다. 미래 아이들에게 오염수로 범벅된 곳에서 사랑하기 두 개 만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퇴진이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도외치겠습니다. 전 세계 핵테러 제거는 일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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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방류 오고하는